고기잡이 G와 D7 바꾸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에서 좀 전에 잔잔자읍 연습을 이제 해라고 했는데요.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저쪽 가서도 D7을 잡는 겁니다. 잡아놓고 한 번만 당 내리게 됩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디세븐을 잡고 한 번만 저기 한 번을 내리는데 디세븐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내리면은 이게 내리는데 왼손이 멈칫하게 됩니다. 이거 박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면서 박자를 안 놓치는 것입니다.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오른손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쉬워 보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잔잔자그잔 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. 절대 빨리 치시면 안 됩니다.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D7에 가서도 역시 G에서 친 것처럼 잔잔자 그를 치게 됩니다. 그럼 D7에서는 똑같은 동작인데 잔잔자하고 위에 두 개를 떼고 그를 하면서 이 손이 땅이 오는 거죠. 뒤에 엄지는 움직이지 말고 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. 때 너무 세게 치는 것은 아닙니다. 살짝 쳐야 됩니다.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이래야 되겠습니다.